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정책실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신임 정책실장에 임명했습니다. 정책실장실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관장할 예정이며 신설 예정인 과학기술수석실도 향후 정책실 산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 연 3.5%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4%, 2.1%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춘 겁니다.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3.6%, 내년 2.6%로 지난 8월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55분쯤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로 현재까지 흔들림 신고 외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어젯밤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입적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 등을 통해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